그래서도 아깝지 않을 그 집. 이 집은요, 양양바다에서 해녀들이 직접 채취한 싱싱한 자연산 섭을 맛볼 수 있는 집입니다. 서퍼들이 낮에 서핑하고 나면 이제 몸이 많이 힘들잖아요. 근데 이 집 가서 이 음식으로 영양 보충을 하고 온다고 합니다. 커다란 섭을 껍데기째로 끓인 맑은탕. 일단 섭 크기가 뭐 어마어마하죠. 진짜로 처음 봤는데 가짜인 줄 알았어요. 이게 섭을 진짜 처음 보는 거다 보니까 나는 홍합이 약간 문제 있는 애들인 줄 알았어. 유전자 변형 말고. 네. 너무 이만하니까. 아니 토끼귀처럼 해갖고 이 통 안에 토끼귀처럼 이렇게 다 이렇게 꽂혀갖고 있는데 이게 뭐지? 심심하더라 이게 또 안 열리잖아요. 아, 힘 엄청 세지. 딱 열어서 따는데 눈알 만한 게 이만한 게 이렇게 있잖아요. 와. 섭 살 맛은 어땠어요? 이게 큰 이유가 얘네들이 뭐 이것저것 많이 잡아 먹었구나. 그 맛들이 다 나는 거예요. 약간 막 조개, 뭐 새우, 게 이런 맛들도 나고. 그게 난다고? 네, 여러 가지 맛들이 나는 거예요. 입에 씹었는데 훅 했는데 아는 맛들인데? 근데 여러 가지인 거죠. 이 섭탕은 섭과 물 오로지 이 두 가지만 넣고 끓였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칠맛이 이렇게 셀 수 있을까? 다들 깜짝 놀라셨다고요. 저는 사실 뭐 육수를 더 쓰신 줄 알았어요. 근데 같이 먹던 이제 매니저 이제 팀장님이 아니야 소은아 이거 물만 넣고 그래서 거짓말하지 마 물만 넣고 어떻게 이런 맛이 나와 있거든요. 근데 조미료 약간 넣은 것 같죠? 네 물 넣은 것 같았어요. 이제 다른 육수를 넣지 않았을까? 설마 이게 물만 넣은 거라고 했거든요. 조미료 넣을 필요가 없어요. 그게 완전히 조미료랑 같은 성분의 핵산이라 한 가루도 안 들어갔을까? 안 넣었어요. 그냥 물만 넣어요. 넣을 필요가 없다니까요. 그러니까. 천연 조미료 자체이기 때문에 조미료 넣을 필요가 없는데 먹어보면은 조미료만 되게 나고 맞아요. 지금 생각해보면 그걸 좀 갖고 와가지고 집에서 뭐 요리할 때 국에다가 살짝 그 국물 넣어도 맛있어. 육수로 더 맛있을 것 같아요. 너무 놀란 건 그 크기를 보고 사실은 좀 비리겠다. 너무 살벌하게 많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그래서 야 근데 진짜 너무 안 비려서 이게 뭔가 지금 뭐 소주를 부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아무런 잡내도 안 나고 시원하고 개운하고. 근데 넣어서 먹어봤나요? 네, 저는 그냥 먹었을 때는 저한테는 살짝 조개 맛이나 살짝 비린 맛이 조금은 났었거든요. 근데 그걸 다 넣었어요. 넣었더니 이제 칼칼하고 간도 딱 맞고 그게 더 저한테는 딱 좋았던 것 같아요. 자, 이 집 대표 메뉴가 또 섭국입니다. 강원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국 형태로 끓였는데 넣고 뭐 얼큰하게 푹 끓여냈잖아요. 일단 국물 딱 맛봤을 때 느낌이 어땠어요? 원래 이렇게 장국 스타일 그런 건 잘 안 먹어봐가지고 잘 몰랐는데 일단 뭐 섭이 안에 엄청 많이 넣어주셨더라고요. 먹으니까 일단 그 섭의 그 온갖 해산물 맛들 있잖아요. 그게 쫙 퍼지면서 코로 부추가 팍 하는데 부추 향과 섭과 약간 바다랑 산이 이렇게 함께 이렇게 있는 그런 그런 느낌. 이현주 씨는? 저는 그러니까 처음에 딱 먹었을 때는 고추장 맛이 저한테는 팍 나더라고요. 그래서 고추장찌개인가 하고 이게 계속 먹었더니 이게 섭 씹는 맛도 있고 그리고 장칼국수처럼 좀 걸쭉한 맛도 있어서 식감도 너무 좋았고 뭔가 계속 땡기는 맛, 중독성 있는 맛. 그렇죠. 그냥 그대로 계속 퍼먹었어요. 계속 졸여가면서 저는 그냥 계속 드셨어요. 정 선생님 아이 그냥 끓여 계속 끓여야 돼. 이제 계속 짜게 농축된 대로 계속 먹어갔는데 그게 졸여질수록 저는 더 맛있었어요. 요거만 계속 먹기에는 매운맛도 있고 씹을 거리가 좀 부족해서 저는 밥을 한 숟가락 말아서 이렇게 먹었어요.
이 또 밥이 들어가니까 그냥 국만 먹을 때랑 개념이 달라지는 거예요. 아, 다르죠. 그 알갱이가 목구멍을 같이 고추장이랑 싹 훑고 지나가는 그 느낌이 예, 국밥처럼 먹으니까 그것도 막 괜찮더라고요. 자, 함께 나오는 게 이제 우동사리가 나오는데 우동사리는 어땠어요? 이제 거의 끝날 때쯤 그걸 먹은 거라서 배가 불러갖고 못 먹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한번 넣어보자 하고 살짝 넣고 좀 졸였죠. 살짝 졸인 다음에 딱 넣었는데 뭐랄까 카레 우동 그런 그런 느낌 맛이죠. 장구 우동 스토일러 쫙 하는데 끝난 줄 알았지 하면서 계속 들어가더라고요. 이 집의 또 히트 메뉴가 바로 섭 부침개. 섭부침개 진짜 두꺼운데 굉장히 바삭바삭하지 않았나요? 맞아요. 어땠어요? 원래 이제 부침개 같은 거 먹을 때는 이제 끝에 보면 겉이 되게 바삭바삭해서 딱 그 무슨 아삭하잖아요. 근데 약간 딱 나오자마자 피자 한 판처럼 이렇게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오 한번 썰어볼까? 젓가락으로 찢어야 제맛이. 이렇게 이렇게 해야죠. 쭉쭉쭉 찢어서 딱 잡고 입에 딱 넣는데 안까지 바삭 안쪽 부분도 이게 같이 바삭한 거지. 끝에만 바삭한 게 아니야. 네, 엄청 맛있고 레시피가 뭔가 되게 궁금한 거죠. 기름을 되게 많이 넣고 튀기듯이 지지는 거. 철저히 그 레시피 들어갔고 안에 전통적인 부침개 스타일이 아니고 아주 바삭바삭하게 튀김이네. 예, 튀김에 가까운 조리 기술을 쓴 거죠. 그래서 두꺼워서 기름이 많이 사용됐겠다. 그래서 좀 느끼하겠다 하고 먹었는데. 하나도 안 느끼한 게 신기했고 맞아. 근데 부침개다 보니까 계속 먹다 보면 살짝은 느끼해지잖아요. 그때 그 반찬에 오징어 젓갈 드셨어요? 얹어야지 얹어야지 그거랑 먹으니까 진짜 예술인 거예요.